좋아. 타이페이 도착했고요. 오늘은 이제 저쪽에 보이는 관이랑 저쪽에, 이걸 좀 반대로 돌려줘야겠다. 이렇게 하면 되죠? 저쪽에 보이는 관이 이제 2관이고, 여기가 1관인데, 1관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 법한 이제 브랜드들, ASUS, 뭐 MSI,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보면 되고요. 저쪽에 2관은 이제 그런 브랜드, 이제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브랜드들, 뭐 하다못해 파워 같은 경우는 CWT도 나와 있는 상태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면 되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사실 어제 한번 왔었어요. 왔었는데 제가 이제 따로 준비하고 있다는 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판매를 하면서 되게 아쉬웠던 부분들이, 이런 제품들은 없을까, 저런 제품들은 없을까, 조금 더 싼 건 없을까, 싸고 좋으면서 이쁜 것들은 없을까,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어가지고 아이템을 좀 선별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어제 다 정리를 했고, 오늘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갑시다. 자, 오자마자 여긴 어디냐? 지금 여기, 이거 괜찮아요? 위로 해줄까? 아래로 해줄까? 이쪽이 낫겠죠? 오케이. 누나들이 이쁘네. 자, 외곽 쪽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일단은 3층하고 3층, 4층이라고 해야 되냐? 1층, 2층이라고 해야 되냐? 어쨌든 그렇게 층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AI 산업 쪽이랑 전기 배터리 이런 쪽이랑 이런 것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 팀그룹이다. 자, 팀그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에 이제 XMP 메모리로 이제 유명한 회사죠. 가격도 괜찮고, 디자인도 많고, 제품군들도 많은 그런 거라서 한번 전체적으로 볼 건데, 네, SSD나 파워 그런 것들도 있는 거고, 지금 다른 분들 촬영하시네. 좋고, 일단은 지금 보면은 이런 것들. 팀그룹 티포스. 여러분들 티포스는 알죠? 여기 이제 국내에는 이런 게 유명할 거고. 아, 스냅쿨러. 스냅쿨러 쪽으로도 있는데, 지금 보면 티포스. 확실히 이제 이 부분 빠지겠지? 그렇지. 그래, 요 부분이 이제 따로 돌릴 거야. 요거 같은 경우는 국내에 많잖아. 이것만 따로 돌리는 거. 요거는 이제 커세어처럼 안쪽에 다 들어가는. 이건 메모리 방열판인가 보다. LED가 돌아가네. 이렇게 있고. 저거는 SSD 방열판 같지? SSD 방열판이 신기하네. 아, 쏘리. 몰랐어, 몰랐어. 어우, 씨. 남 촬영하고 있는데 손으로 만져버렸어. 미안합니다. 야, 이거는 너무 일본풍하지 않니? 굉장히 일본풍한데. 요새 이런 어항 케이스가 엄청 유행이잖아. 이미지 소모가 너무 빠른 것 같아. 용. 요거는 전면에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것도 디스플레이 쪽이랑 확실히 어항 쪽이 많은 것 같아. 야, 이거 Y70 아니야? 헤이트 건가? 아, 그러네. 헤이트 거네. 헤이트 거인 것 같아가지고 봤는데 헤이트 거네요. 팀그룹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건 뭐냐, P3 P34F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SSG라든가 이런 것들이고. 오늘 나 좀 잘생기지 않았냐? 마스크 써서 그래. DDR5 애들도 이제 준비가 많이 되고 있는 중인 것 같고, 고효율의 동작 속도가 나오는 메모리들이 점점 개발되고 안정성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이제 빌드. 아까 저거 봤던. 야, 저런 오픈형 케이스도 팔면 너네 살래? 오픈형 케이스가 국내에 비싼 거하고 싼 거 두 개밖에 없거든. 적정한 가격대. 야, 램 이쁘다. 뭐냐? 어, 야, 랩, 메모리가 좀 이쁜데? 익스트림 메모리인데 색깔별로 좀 나와 있고, 좀 색깔이 원래 일자로만 나왔었는데 좀 면적이 넓어졌네. 확실히 면적이 좀 넓어진 메모리들이 이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야, 이건 뭐냐, 케이스. 야, 케이스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야, 메모리 봐봐. 메모리에 이렇게 조그만 스파클링들을 해놨고, 이 옆에 있는 거는 SSD 이거다. SSD 쪽 스파클링들이고, 하단 SSD라든가 메모리라든가 이렇게 있고. 이제 AI 산업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AI가 일러스트레이터 아닙니다. AI 쪽 산업이 훨씬 발달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 자, 팅그룹 것들은 다 봤습니다. 그럼 다음 부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부스. 오, 잠깐만, 이것도 봐야지. 뭐야 이거는? 이런 것도 팔아요? 확실히 그거다. 내가 컴퓨터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판매한다 라는 개념이겠죠? 자, 다음 부스로 넘어갑시다. 다음 부스는 게일입니다. 게일램은 다들 아시나요? 게일램 같은 경우는 4년 전 G스킬 메모리하고 거의 양대산맥을 이룰 정도로 G스킬 메모리가 어마어마하게 팔렸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잘 모를 수도 있어. 게일램이 점유율이 엄청나게 올라갔을 때가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죽었고, 근데 이번에 게일램들도 확실히 예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와, 이거 높이가 좀 너무 높아가지고 간섭 생기기 딱 좋겠다. 야, 이거 이쁜데? 야, 방열판을 씌우는 것 같아요. 야, 이쁘다. 야, 이건 좀 광량이 좀 약한 것 같고. 이거 터프 아니냐? 와, 에이수스랑 협업인가 보구나. 확실히 게일램 쪽이 RGB 들어가는 애들이 좀 이게 4년 전 모델. 이게 4년 전 모델인데 RGB가 있고 하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고 막 이랬었거든. 근데 지금은 아예 RGB 쪽으로 다 바뀐 것 같고, 그 다음 모델이 이거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확실히 확실히 저가형의 선두주자이긴 했었죠. 지금은 그 자리를 팀그룹이 먹었지. 이것들은 케이스라기보다는 메모리 관련으로, 예, 오버클럭이나 전압값이라든가 동작속도, 메모리 타이밍 그런 것들 확인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메모리 쪽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국내 시장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게일램들이 길을 못 펴고 있으니까 좀 아쉬워요. 얘네들도 메모리 좋거든. 실제로 많이들 판매했었고. 아쉬워. 좀 국내에서 좀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케이스라. 야, 케이스 뭔데 이쁘냐? 커스 애들인가 보다. 야, 케이스 이쁘다. 야, 확실히 디스플레이가 지금 가격대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지간한 케이스에 있는 디스플레이들을 다 적용을 시키려고 노력들을 하는 것 같아. 야, 이 펜도 이쁜데? 이 펜 뭐냐? 이 펜 예쁜데요? 게일 거에 이 펜. 이 펜이 뭘까? 저런 펜도 수입해도 재밌겠다. 이쁘네. 이 펜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쁘네요.
어, 굉장히 예쁜데? 저런 펜도 수입 한번 해볼까? 자, 터프 게이밍 써있는 거 보면은 에이수스랑 협작한 거 같죠? 자, 그거 외에 이제 컴퓨터 구성을 한 거고. 오케이. 이것도 여왕 케이스네. 게일 램을 보여주는 형태다. 자, 이렇게 해서 게일 한번 다 봤고요. 다음 부스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외곽으로 쭉 한 바퀴를 돌고 사이사이를 지나는 형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부스는 리안리. 리안리 부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넘어왔잖아. 팀그룹에서 리안리 부스로 들어갑니다. 리안리. 아, 리안리의 대표적인 거라면 이제 5112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이제 저런 큐브 형태, 타워 형태. 요게 이제 대표 주자죠. 케이스가 뭘 어디 써 있냐? 어디 써 있어? 야, 내 눈에만 안 보이냐? 여기 있다. 5112 다이나믹 에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내 시장에서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전면부 베젤도 이제 바꿀 수 있는 형태로 나와 있는 거니까. 확실히. 야, 그리고 리얼미 펜 신형 나온 거 아니야? 보여줄게요. 그리고 얘는 미니 쪽으로 들어가네요. 이 케이스는 뭔 케이스일까? 이 케이스는 리안리 A3 MATX래. 야, 디자인 이쁘다. 야, 도색은 살짝 파란색이에요. 여기도 리안리도 도색 잘 못하는구나. 리안리가 도색을 그렇게 예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네. 미니 PC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것 같아. 그래픽카드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게 4070 들어가 있네. 야, 그러면 4080이라든가 90은 절대 안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하단에 하단 부분을 펜을 떼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은 오, 나무 우드. 그래, 이것도 얘기했잖아. 뭐 친환경 같은 느낌으로 우드를 많이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랑쿨이네. 랑쿨 207. 그리고 얘는 아, 반대편에서 봐야 되네요. 랑쿨 207. 얘는 이게 랑쿨이구나. 반대쪽에서 보자. 어. 오, 야우. 나무. 요새 확실히 이런 거를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하는 것 같아. 랑쿨이면 여기 옆에 옆면에 뜯어질 거 아니야. 이거 나무 부분 다크 우드, 화이트, 그냥 일반 우드 막 이럴 거 아니야. 얘랑 얘랑 지금 똑같죠? 뱅글뱅글 돌아가는 게. 안에 쿨러는 180mm인가? 쿨러가 크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180인지 200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거 말고 파워가 왜 이렇게 튀어나와요? 근데 튀어나와요. 집어넣다면 안 것 같지 않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512 비전이래. 512 비전. 아, 이 케이스는 상단. 얘가 이제 여기가 유리로 되어 있는 거지. 여기가 유리로 되어 있고, 저 512 같은 경우는 여기가 메쉬로 되어 있어가지고 쿨러를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유리냐 메쉬냐 이 차이라고 보면 돼. 이 차이라고. 확실히 유리로 돼, 3면이 유리로 되어 있는 게 좀 더 개방감은 있어 보이죠? 이런 거고. 비전, 512 비전이라는 게 나오나 보다. 요것도 있고. 자, 다른 거 있나 좀 봅시다, 또. 리안리 쪽으로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이야, 저 케이스 뭔데 크냐, 이렇게. 케이스가 확실히 크다. 이건 뭔 케이스인지, 이게 뭔 케이스냐, 한번 볼까? 아, 다이나믹 511T 엑스라지에요. 확실히 커? 그거는 맞아. 파워 부분. 파워도 이제 요새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유행인데, 파워가 하나 들어가고도 위에 이제 하나를 더 넣든가 밑에 하나를 더 넣는. 파워를 두 개에서 세 개 정도를 더 넣을 수 있는 형태로 케이스들이 많이 제작이 되더라고. 그런 것도 있다고 보면 되고. 케이스 뭔데 이쁘냐? 야, 이거 뭐예요? 케이스를 뒤집을 수도 있는 건가 보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보는 거지, 이렇게. 근데 이거야 현실은.
옆에서 보면은 요런 느낌이다. 이게 신제품인 것 같은데? 이거는 뭐야? 아, 뭔진 모르겠어요. 요렇게 빌드도 가능하다. 요거는 제품명이 뭘까? 이번에 나온 것 같거든? 국랭쿨러? 얘는 좀 더 작은 건데, 아, 작은 거라기보다 돌린 거야. 얘를 이렇게 돌린 거야. 이해했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돌리든 요렇게 돌리든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케이스 형태다라고 보면 되고. 리안리 이번에 새로 나오네요. 어때 보여요? 리안리 이번에 새로 나온 거. 당연히 링크 시스템으로도 들어가고 옆면에 이렇게 살짝 불투명하게 들어가서 옆면도 이렇게 해놨다. 근데 살짝 뭔가 이 LED가 보이는 게 나는 왜 이렇게 좀 짜치는 느낌이 들지? 그냥 느낌만 그런 거예요. 어쨌든 리안리 팬이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리안리 팬 아닌데 이거? 다른 브랜드잖아. 야, 그래 리안리일 리가 없지. 여기 리안리 자회사인가? 뭐지? 난 이건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 좀 해줘요, 댓글로. 리안리 자회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자꾸 직원분들이 이게 왔다 갔다 하셔요. 부담스럽게. 미니 PC 쪽으로 들어가고, 확실히 이쁘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길쭉하냐, 얘가. 익스플로러 갤럭시 인 더 케이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리안리 랑쿨입니다. 216이에요 216 이거 120인가? 여기 라인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라인 잡히는 거? 여기 조금 뭔지 모르겠고. 쿨러 360S 하이드로 시프트 360S 이런 식으로 이제 LED를 바꿀 수 있다. 리안리를 이제 이미지 3D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거고. 아, 나 터치 스크린인 줄. 이게 OLED인가? 아닌데. 다이나믹이네. OLED. OLED 다이나믹 에보 RGB. 이거는 뭐 국내에 있는 제품들이죠. 지금 보면은 기존의 리안리 제품이랑 다르죠. 꺾이는 부분이나 세모적인 부분에 이제 LED가 다 들어와. 보여요? 이게 신형이에요. 이게 신형이고 요런 느낌도 있다. 재밌네요. 자, 리안리는 전부 다 본 것 같고, 역시 이제 굴지 회사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따라하는 이제 팬들이 많아졌다 보니까 바로 다음을 내버리는. 그래도 리안리가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이쁜 것들은 많으니까 이쁜 것들은 맞으니까. 리안리. 자, 다음 부스 갑시다. 다음 부스는 뭐가 있을까? 아이디 쿨링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4-5년이 문제가 아니라 6년 전에 엄청나게 유명했던 회사예요. 3R에서 진행을 했었고, 3R에서 이제 판매를 했던 쿨러 회사인데, 이번에 좀 이를 갈고 나왔네요. 제가 아이디 쿨링을, 야, 잠깐만. 더블이야? 라디에이터가 두 개야? 에? 수냉 쿨러가 더블인데요? 어? 야, 너네 이런 거 봤어? 응? 어? 잠깐만요. 수냉 쿨러의 호수가 라디에이터가 두 개라고요? 야, 역시 아이디 쿨링이 오래된 회사 보니까 저력을 가지고 있어요, 확실히. 와, 예. 이번에 나온 거고. 야, 디스플레이 큰 거 봐라. 얘도 더블. 팬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미러라는 똑같은 거고. 아이디 쿨링 DL360 매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온 신제품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이게 아이디 쿨링 로고예요. 많이 봤죠? SL 아이디 쿨링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쓰다가 왜 안 썼냐면은 안쪽에
펌프가 고장 나는 게 아니고요. 리퀴드 액상, 그러니까 안쪽에 들어가는 이제 냉각수가 좀 적게 들어있나 봐요. 다른 타사 제품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펌프에서 소리가 나다가 흔들면은 소리가 좀 덜 나는, 물이 좀 흘러가면은 그런 현상 때문에 제가 안 썼었는데, 디자인도 이쁘고 가격도 좋고 성능도 쓸만한 데가 아이디 쿨링 맞아요. 그거는 맞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화이트 색상 잘 뽑는다. 여기 화이트 색상 잘 뽑네요. 이런 식으로 확실히 360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근데 420은 안 보인다. 420들이 아까 봤던 게 이거네. 야, 두꺼워. 엄청 두꺼워. 지금 보면 와, 요런 것도 있고. 아까 저 더블 라디에이터 보고 싶은데, 더블 라디에이터 어디 있냐? 그리고 요거, 요거는 아예 팬이 들어가 있네요. 요거는 아예 요런 느낌이고. 야, 난 이거 이쁘다. DL360이래요. DL360. 가격이 어떻게 나올까? 여기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크네. 블랙하고 화이트하고 다 있고. 공랭 쿨러랑 일반적인 쿨러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많이 나온 걸 볼 수 있네요. 아이디 쿨링도 MF1230. 야, 휘황찬란하다. 야, 휘황찬란해요. 공랭 쿨러. 야, 이건 뭐냐? 확실히 이제 미니 PC 시장이 이제 커져 나가면서 사실 이제 낮고 작은 형태의 고효율 공랭 쿨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네요. 뉴 아이디 쿨링. 야, 국내에 들어와도 재밌긴 하겠다. 야, 이거 130mm 같은데? 130mm로 쌍으로 두 개, 두 발. 쌍으로 두 발이고, 히트파이프 1, 2, 3, 4, 5, 6. 야, 히트파이프 7개예요. 보여? 히트파이프 7개, 130mm 두 발. 야, 농협 생각난다. 농협. 야, 굉장하네요. 프로즌. 이거 가격만 6만원, 7만원대로 나오면은 개깡패가 될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없죠. 그렇게 해서 아이디 쿨링 한번 봤네요. 자, 다음 부스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외곽으로 돈다 그랬죠? 이제 이런 이제 그 컴퓨텍스 특징이 이제 외곽으로 돌면요, 외곽 라인에 이제 큰 브랜드들 말고 왜 이제 OEM을 기다리거나 케이스를 만드는 공장이거나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저런 케이스를 수입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런 분들하고 컨택을 해가지고 우리 자체 브랜드를 껴가지고 판매를 하는 그런 형태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이제 디자인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국내 시장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브랜드들이랑. 여기는 케이블 같은 이런 거 만들어주는 회사고, 랜 쪽이라든가 저런 커넥터 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커넥터들도 하나하나 다 공장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저분들은 이제 일반적인 소비자보다는 이제 업체, 만드는 제조업 쪽에 계시는 분들이랑 조인을 하려고 하시겠죠? 여기는 뭐야? 알파텍. 아팔텍? 맞죠? 아팔텍. 이야. 봐봐, 이거 순행호수잖아. 이거 순행호수예요. 저게 이제 물길 잡는 거고, 이게 CPU 쪽이고, 얘가 이제 바깥으로 모라랑 연결되는 그런 쪽이고요. 이거 개개인은 이제 CPU든 그래픽카드든 이런 식으로 잡히는. 이거는 물 잡히는 이제 커스호수예요. 커스호수. 서버 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시끄럽고 고효율적인 쿨러들이 들어가고, 저런 것도 마찬가지고. 확실히 저런 게 있습니다. 투박하지. 근데 서버는 예쁘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 오로지 효율만 따지는 거죠. 효율만. 일단 외곽으로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사이사이로 볼 것들을 좀 봅시다. 여기는 이제 리모콘 이제 이런 쪽인 거고. 야, 헤이트 저기 있다. 헤이트는 좀 이따 보여줄게요. 이제 외곽을 한 바퀴를 돌고 처음으로 돌아오면 그 다음에 이제 사이사이를 돌아보자고. 오케이? 자, YJP 신기하죠? 별의별 회사들이 다 많아요.
여기는 뭐야? YDD야? CC야? YCC? 지금 보면은 국내에 많이 깔려있는 그런 것들 많이 보이죠? 와, 여기는 파워도 건드리네요. 파워의 LCD랑 다 보이네. 확실히 이쁜 건 같아요. 시그마텍이라고 알아요? 시그마텍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회사에 실제로 이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업체긴 한데, 시그마텍은요, 국내 브랜드를 바꿔서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많이 알려져 있진 않은데, 여기 이제 이번에 나온 신제품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 예, 대각선으로 보이는 형태? 보여요, 이거 밑에? 짤랑짤랑짤랑? 나름대로 어서 많이 보던 거죠?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시그마텍은 네, 이런 식으로 있는 건데 Y60, Y70 이런 것들 다 보이고요. 그죠? 이런 커브드 형태 보이죠? 그리고 이런 형태도 있고요. 파노 울트라. 야, 이쁘죠? 큼직합니다. 이뻐. 그리고 요런 이거는 작년에도 있었던 케이스예요. 작년에도 요거는 그냥 눕혀놓은 거예요. 아니 원래 눕혀서 나오는 케이스예요? 아니야, 눕혀놓은 거죠? 요런 것도 있고 확실히 그러니까 여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오임해서 국내에서 택가리 해가지고 판다는 느낌으로 아까 이 느낌 뭔 느낌이었어요? 아까 리안이 느낌이죠? 그리고 이제 요새 이제 유행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돌리는 거. 여기를 이렇게 바꿔서 RPM이라든가 온도라든가를 한 번에 볼 수 있고, 그죠? 아, 색깔도 껐다 켰다 할 수 있다. 아, 이렇게 색깔도 바꿀 수 있다. 아, 오. 확실히 디스플레이를 쓰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보여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님들 많이 봤던 거지? 자, 봐봐요. 어서 다 많이 봤었던 케이스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이런 회사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중국에는. 그러니까 이 저력들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대만 컴퓨텍스를 오려고 하는 이유인 거고, 새로운 아이템을 찾거나, 새로운 케이스, 뭐 그 주변 기기, 여러 가지를 판매를 하고 싶으면은, 진짜 발품을 팔아야 돼. 발품을 팔아가지고서, 컨택하고, 조인하고, 조율하고, 판매까지도 들어가는 거죠. 그거 말고도 이제 파워라든가 그런 것들도 있는 거고. 이제 이거는 이제 서버나 공장에 들어가는 그런 쪽인 거고. 야, 이거 개굴 때려요. 여기. 이거 개굴 때려. 얘들아. 봐봐. 뭐예요, 이거? 진짜 개굴 때려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게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이미지를 좀 보여주거든. 이런 식으로 신기하죠? 오케이. 되게 신기하죠? 별의별 게 다 있다니까 얘들아. 근데 저거는 조금 다듬어져서 나오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쁘지? 하나 정도는 있어도 나쁠 것 같지 않지 않냐? 내 컴퓨터에 쿨러가 10개씩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저런 느낌으로 돌아가는 게 있어도 전혀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분명히 누군가가 수입할 겁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이거는 이제 플레이트 쪽인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회사들도 결국에는 수냉 쿨러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만들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미러리스 들어가는 게 이런 느낌이 다크플래시인 거잖아요. 뭐 많죠. 다크플래시만 뿐만 아니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수냉쿨러는요, 솔직하게 지금 치킨 게임들을 하고 있잖아요. 너도 나도 가격 싸게 많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 사실 진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제 사후관리라든가 품질이라든가지. 너무 이쁘게 생기셨다. 확실히 그건 거라. 다시 뒤로 한 번만 돌아가면 안 되냐? 저런 미니 쪽이랑 그러고 있고. 자, 이제 한쪽 면을 다 돈 것 같고. 자, 기역자로 크게 외곽으로 돌아보고.
담배 냄새 피고 갑시다. 아우. 재밌죠? 뭐야 저거 비카이어트. 미안. 타바코? 미안. 땡큐. 담배 피러 나갔다 와도 되냐? 그랬더니 꺼지래. 그래서 땡큐 했어요. 자, 담배 피러 갑시다. 야, 날씨 진짜 꿉꿉하다. 재밌죠? 이게 영상으로 봐도 생각보다 재밌는 게 많아. 참고로 대만은 지금 이틀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쭉쭉 내려. 계속 와. 계속 와. 일단은 한층 돌고 그 다음에 다음 층으로 넘어갈 건데, 다음 층 같은 경우는 이제 MSI도 위쪽에 있고, 뭐 맥셀리트 1ST 플레이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위쪽에 있어서 관이 엄청나게 크지도 엄청나게 작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와서 그냥 영상 촬영 안 하고 그냥 쭉 돌면요,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면 충분히 보고 돕니다. 쟤 왜 자꾸 오냐? 아, 근데 확실히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대기업, 뭐 에이수스, 리안니, 커세어 막 이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확실히 진보가 빨라요. 자기 색깔들이 있고, 그 자기 색깔들 무너뜨리면 다 거기서 거기야.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케이스들 있잖아. 케이스, 수냉쿨러, 파워 이런 애들이 어마무시하게 쏟아지잖아요. 비슷비슷한 게 봐봐. 저런 거 갖다가 수정하고 건드리고 컨택하고 조율하고 파는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케이스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자, 마스크를 쓰고 다시 잘생긴 조근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시다. 비콰이어트. 비콰이어트 누나들이 작년에 이뻤는데. 자, 여기는 말 그대로 이런 것들 하는 회사.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도 잘 모르니까. 외곽적으로 돌면은 이렇게 소규모 회사들, 공장들. 그러니까 공장들이라고 하는 게 빨라요. 소규모 회사들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업체들, 제조업들을 기다리는 공장들 위주가 좀 많다라고 보면 돼요. 외곽도 싹 돌고, 한 바퀴 돌고, 이제 사이사이로 누빕시다. 오케이? 이런 거죠. 지금 너무 외곽으로 도는 거 아니냐? 나? 나 너무 외곽으로 돈다? 저쪽으로 가가지고 저쪽으로 가로 지르자. 너무 외곽으로 돈다. 내 얼굴까지 같이 나오니까 좋죠? 자, 이제 너무 외곽으로 이제 아예 한 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돌게요. 안녕하십니까. 나 치지 말고. 이거 찍어. 아, 여기 또 나오는 거. 아, 여기 계시는 거였어요? 아니, 서멀 테이크 어디서 찍어? 서멀 테이크? 나 기억이 안 나. 저 안쪽에 있던가 위에 있던가인데? 나 근데 못 봤어, 어제 서멀 테이크. 나 본 거 같은데? 나 못 봤, 위층에서도 못 봤는데?
안택입니다. 하워. 어, 그러지. 비카이어트 누나들 이쁘다 그랬잖아. 이뻐요. 여기가 지금 케이스들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신기한 케이스 하나 말해줄게. 어제도 봤는데, 얘가 420이 다 케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옆면도 420이고, 상단에 420 순행 쿨러도 달리더라고. 지금 보면은. 요런 케이스 집는 게 임재입니다. 참고로 여기 케이스 만드는 공장이에요. 420 순행이 케어가 되고, 420 순행으로 전부 다 돌릴 수 있다. 윈시스. 이런 것도 굉장히 이쁘죠. 아까 봤었던 케이스들이랑 되게 비슷하지? 다 비슷비슷하다니까. 공장들이 결국엔 돌고 돌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씽 많이 봤었던 케이스들이죠. 저기 지금 국내에 팔고 있는 것들 많이 보이지? 역시 이래서 안택 씨 팔만한 애가 없어요 진짜. 아, 비카이어트 누나들 보러 가야겠다. 이런 옛날 감성도 있고, 옛날 감성도 있고. 이분들은 미니 PC를 만드는 공장인가봐요. 미니 PC를. 확실히 미니 PC 배터리 산업도 확실히 좋아지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케이스를 만드는 공장인데, 지금까지 만들었던 연역들이나 그런 것들을 쫙 깔아놓는 거죠. 여기에서 괜찮은 모델 딱 집어가지고서 들어가는 거야. 이거 한창 유행했었던 에프코에서 진행했었죠, 이거는. 뒤에 두 개 달리고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다 많이 봤던 거잖아. 그죠? P10이라든가, P30이라든가, 이거는 CX200 느낌도 나죠. 그래, 케이스들이 다 비슷비슷해. 지금 보면 요거는 이제 헤이트 거 같죠? 진짜로 헤이트 거 같은데, 하단 상단 부분은 헤이트 게 아니죠. 어때 느낌? 헤이트 거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죠. 화이트도 있고. 신기한 거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케이스들 위주로 나올 거냐, 그런 것들도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아따. 야, 한 바퀴 돌기 진짜 힘들다. 자, 외곽 쪽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여드리려고 외곽을 도는 거고, 외곽 다 돌고 나면 이제 사이사이로 여러분들이 아는 브랜드들 들어갈 겁니다. 어우, 땀 냄새. 확실히 중국 쪽이 공장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굴지 회사들, 그리고 또 오래된 연역을 가진 회사들, 잘 만들고 퀄리티 잘 뽑아주는 회사들, 그런 것들이 고르면은 정말로 많아요. 단가는 밝힐 순 없지만 저도 아이템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자, 한 바퀴를 꺾었습니다. 이제 D 글자로 꺾었으니까 이제 사이사이로 조질. 어, 이쁘게 생겼다. 여기는 다음 층 올라가는 길인데 이건 좀 이따 오겠습니다. 네, 케이블 쪽도 있고. 확실히 이제 외곽 쪽이 부스 하나씩 두고 진행하는 이제 업체들이나 공장들이 많이 보이죠. 공유기도 한번 해볼까라고 고민을 좀 해보긴 했었는데, 공유기는 워낙 IP 타임하고 TP링크가 꽉 잡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 것 같고. 아따, 힘들어라.
에라링크. 랭카드라든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부수적으로 다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저런 회사들이 이제 캡처카드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잘 조율하면. 물론 기술이 돼야 되는 거지만. 왜 캡처카드만 봐도 저가 형태에 고가 형태에 막 그런 것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커세오에서 이번에 진행하는, 이제 커세오가 이제 엘가토를 인수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커세오 쪽에서 진행을 하는 엘가토 구매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 얘기했어요, 대표님. 방금 촬영 불가능하다고 써 있었는데 촬영을 해버렸쥬.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 꼭지점으로 돌아가고 있고, 저기 기가바이트도 보인다. 기가바이트. 이건 좀 이따가 이제, 야, 좀 이따가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돌면 되잖아. 그죠? 어차피 D글자로 돌았으니까 이쪽 시작지점이잖아. 자, 여기부터 돌아봅시다. 자, 기가바이트는 근데 사실 개념 자체가 제품, 신제품 출시라는 개념보다는 굉장히 AI 산업에 대한 서버 관리,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그런 기술력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품을 볼 만한 게 없어, 기가바이트는. 근데 기술력이야, 기술력. 자기네들 기술력 보여주겠다라는 거라서. 봐봐요. AI에 대한 서버 기술력 이런 것들 좀 많이 보이고, 사람은 어마무시하게 많고, 제품군들을 보여주고 싶은데,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소비자라서 이런 거랑은 의미 없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제 서버, 전력 관리, 서버 관리, 뭐 그런 쪽인 거라. 사람이 너무 많다. 괜히 들어왔어. 이제 이쪽은 이제 우리랑은 저기랑은 상관이 없고, 우리는 여기랑 상관 있지. 우리는 이쪽만 보면 됩니다. 나도 짐벌. 이제 보면은 이제 케이스라든가 이런 것들 나와 있고요. 노트북 쪽도 워낙 유명하죠. 뭐 기가바이트도. 아, 기가바이트는 사람 너무 많다.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어요. 안 돼요. 진짜. 아, 기가바이트는 그냥 넘어갑시다. 와. 지금 현재 나온 제품인데 신제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870이다. 야, 870인데? 870 어로스. TRX. 870 어로스 아이스. 이게 지금 870이고요. 그리고 여기 9 어로스. 야, 너무 사람 많다. 사진을 좀 자, 이런 거고. 지금 다음, 이거는 현재 모델이고, 다음 버전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제대로 볼 수가 없다, 야. 어로스라든가. 야, 도망가자. 어, 기가바이트 안 되겠다. 아, 기가바이트 안 돼요, 안 돼. 자, 우리 일로 들어왔지. 절로 다시 갑시다. 아, 기가바이트는 정말 큼지막하게 해놓은 거에 비해서 일반적인 소비자가 보기에는 조금 힘든 애들이 좀 많아요. 자, 굉장히 AI 산업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기술력,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기가바이트는 보여줄 만한 게 마땅히 없네요. 자, 다시 사이로 들어갑시다.
와, 씨, 진 빠진다. 자, 일로 들어왔으니까 일로 쭉 가면 되겠죠? 와, 힘들다. 고스 파워. 확실히 서버, AI 산업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제품군들이 쏟아지고 있고, 기술력들을 다 이렇게 뽐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자, 자판기가 있어. 이거 서버렉 같은 거죠? 케이블, 서버렉, 서버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공장, 그런 것들. 자, 한 바퀴 돌았으니까 다시 지그재그로 들어갑니다. 코디. 이제 공유기 회사인 것 같죠? 근데 공유기들 생각 안 해본 거 아닌데, 국내에서 공유기 판매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저는 포기했습니다. 와, 지친다. 지친다, 지쳐. 여기는 이제 A10이라고 보면 되고, 유얼 와이파이, 일렉트로닉, 전기차 관련해서 이런 공장들도 들어와 있다고 보면 되고요. 신기하죠? 컴퓨텍스에 진짜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기가바이트, 여기 지나갔죠? 아까 우리가 들어온 입구 쪽 옆편인 것 같아. 야, 근데 확실히 기가바이트가 진짜 엄청나게 해놨죠, 보면. 아, 기술력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기술력을. 자, 소호. 소호, 소호. 야, 케이스 봐라. 요런 느낌의 케이스도 있고, 근데 마감이 좀 이상한 건지 조립이 안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느낌으로 아예 한 단계를 올려버리는 형태도 가지고 있네요. 이런 것도 있고. 신기하게 생기죠? 신기하게 생긴 애들도 있고. 자, 갑시다. 파워나 미니 PC 쪽도 케이스들을 자기들 한다, 이런 거니까 그냥 더 보는 걸로 만족하시는 거예요. 아, 이런 거. 아, 이거, 미러. 와. 자, 사람 마운데 한번 들어갔더니 방향 감각을 상실했어. 이런 씨. 여기는 이제 전기차 쪽이네요. 신기해요. HP 클라우드 서비스, 전기차.
메모리도 메모리랑 SSD 반도체 시장도 국내에서 들어가기 굉장히 힘든 산업인 건 알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진짜 빡세요, 빡세. 게이밍 의자 왕. 루피. 루피가 저기 앉아있냐? 눈 돌아간다, 눈 돌아가, 얘들아. 화면 멈추지 마라. 그냥 봐라, 툭툭. 자, 여기까지 봤고, 다시 지그재그로 갑시다. 그거 있어요. 보조 배터리도 지금 이제 2만이, 2만, 3만, 4만, 5만, 막 이렇게 점점 용량이 늘어나잖아.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충분히 발전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GW. 야, 어제보다 그 부스 누나들이 훨씬 더 이쁜데? 아니, 많이 나왔는데? 터키. 터키. 아, 허리 아파. 나는 어제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제대로 돌았기 때문에 촬영용으로 지금 도는 거라서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원래라면은 다 봤어야 되는데 다 봤어 어제. 나는 어제 다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흥미가 없거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제가 넘어가고 있는 거고, 내가 흥미가 있는데 조근이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직접 오세요. 그러면은 신세계가 펼쳐질 겁니다. 물론 영어를 할 줄 알든 중국어를 할 줄 알든 해야겠지. 야, 저거 뭐야 저거. 야, 야, 여기가 지금 맨 처음에 왔었던 거기죠? 렉서 이노디스크 렉서. 아, 그리고 그 스팀덱 같이 휴대용 게임기 같은 그 PSP 느낌 있잖아. 그런 느낌들이 확실히 발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브이쿨러다. 브이쿨러 한번 가볼까? 브이쿨러 한번 가볼래요? 브이컬러. 미쳤죠? 저런 거. 저거 뭐라 해요, 지금? 뭐라 밖으로 빼놓은 거야? 저 메인보드에 스파클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요렇게 스파클링 하는 게 이제 유행인가 봐. 전원부 쪽이랑 모스펫 쪽에, 예, 초크나 그런 쪽 있잖아. 그쪽에 이제 방열판을 대는 게 아니라 아예 직접적으로 그냥 돼버립니다. 로스트 아크. 자, 다음 부스는 G스킬입니다. G스킬 쪽으로 부스 안내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은 지금 여기 오버컬러 가시는 분들이에요. 이거 액체 질소입니다, 이거. 질소를 통해서 액체 질소로 굉장히 오버클럭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와. 야,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점수놀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꼭 G스킬 쪽 부스를 꼭 둘러보셔야 돼요. 야, 질소 때려 부으면서 지금 오버클럭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하죠? 신기합니다. 자, G스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세계적인 오버클럭들을 초청해가지고서 오버클럭만 오지게 때려버리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클라스. 멋있죠? 자, 지스킬 쪽에서도 이제 공랭 쿨러가 나오는데, 지금 국내 지스킬은 지금 메모리만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네, 서린 쪽에서도, 이제, 와, 이거 옛날에 그거잖아. 서린 쪽에서도 이제 케이스라든가, 뭐 다른 것들도 가져와 줬으면 좋겠는데, 뭐 솔직히 말해서 그거 말고는 사실 판매하는 브랜드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아쉽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스냉 쿨러 봐봐, 이쁘단 말이야. 봐봐요, 지스킬 스냉 쿨러도 이뻐. 봐봐요, 요거는 요런 느낌이고 얘는 요런 느낌. 얘 이쁘지 않아요? 봐봐, 쿨러도 그렇고 옆모습도 봐도 되게 예쁘게 잘 빠졌단 말이에요. 이거봐, 보면은 요 부분이 이제 디스플레이 쪽인데, 여기 쿨러가 아예 들어가 있네. 이렇게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런 느낌도 있고 요런 느낌. 확실히 이뻐. 지스킬 쪽으로 이쁜데 없어. 국내에는 지스킬 수입사가 좀 메모리 제외하고 나면은 좀 힘을 안 써주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워요. 네,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쪽을 아예 연구해두는 형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램이죠. 메모리는 뭐 알잖아. 뭐 말해 뭡니까? 메모리는 트라이던트 제품 좋은 거 알지라. 가이드 투어. 여기도 가이드가 오나 봐요. 뭐 일본, 미국, 뭐 그래 유럽 뭐 전부 다 나간다고 막 그러시는 것 같은데. 자, 구경합시다. DDR5 6600, CL32 4040 105, 384기가. 메모리 어디 있는데요? 설마 메모리, 야, 메모리가, 아, 여기 있구나. 가로로 꽂혀 있어도 안 보였네요. 지금 AI를 돌리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AI 산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확실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게 보여요. 9600이다, 야. 야, 9600인데요? 맞아요, 이거? 9600이 들어갔는데? 저거 뭡니까? 야, 9600 메인보드랑 메모리 좀 제대로 보자. 자, 메인보드 MSI 게이밍 와이파이고, 라이젠 8700G고, G스킬 MD. 메모리 여기 있다. 56, 62, 62, 126, 160. 어, 이거 옛날에 봤던 그 스냉이네요. 야, 메모리 지금 트라이던트 들어가 있는 건데 지금 이러는 거니? 와, 갑자기 온다고 이렇게? 이런 씨. 와, 시원해. 익혀. 보세요. 자, 여기 구경해야지. 지금 질소 때려 붓고 있는 거 보여? 이거는 진짜 지스킬만 할 수 있는 퍼포먼스다. 이런 케이스. 이것들은 그 국내에서 판매된다기보다 그냥 컨셉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저거 봐라. 신기하네. 네. 컨셉용인 거지. 이런 것들은 컨셉. 와,
컨셉용 케이스다라고 보면 되고, 우리 덕후들이 좋아할 만한 거 나오네요. 기가 막히네. 피규어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안에서 피규어가 춤을 춰버리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나 또 길 잊어먹었어. 어디로 왔었지 우리가? 내가? 절로 왔었죠. 자, 지즈케일 부스 마무리할게요. 뿅. 자, 다음 부스는 인윈입니다. 인윈. 인윈도 마찬가지로 지스킬, 그러니까 서린 쪽에서 가지고 있는 업체로 알고 있는데, 인윈도 케이스들이나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국내에서 힘을 좀 많이 못 쓰는 브랜드 중에 하나고요. 그게 좀 아쉽지. 이런 거는 이제 컨셉인 거고. 이야, 뭐 이렇게 크냐. 그래서 그거 말고는 딱히 진짜 내세울, 국내에서 내세울 만한 업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인이라는 그 브랜드가 조금 무색하지 않나 싶습니다. 케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확실히 인이는 그 색깔이 있어요. 자기들만의 색깔이 워낙 있다 보니까 국내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느낌은 아니야. 국내 소비자들이 와 열광하고 이쁘다 그러고 할 만한 그런 느낌은 아니어서 그게 호불호가 딱 갈리죠.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자, 서버라든가 그런 쪽이고. 나 어디 쪽으로 들어왔니? 내가 이렇게 직진하다가 일로 왔니? 어디로 왔어? 어, 내가 이렇게 직진하다가 왔나봐요? 일로 가자면 되겠다. 지스키를 봤고요. 몬테크다. 이것도 컨셉이죠. 저런 것들 다 쇼츠에 올라가는 걸 거거든. 확실히 스냉쿨러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케이스도 많고. 트랜센드다. 트랜센드는 뭐 다들 알고 계시죠? 파워입니다. 시소닉. 시소닉 파워. 다들 유명한 그 파워 맞습니다. 시소닉에서도 이제 진행하는 것들이 뭐가 있나 보면은 뭐 파워라든가 이런 중국 내수용 쪽으로 버텍스죠. 이런 식으로 다 있고, 뭐 고효율 용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보기는 해야 되는데, 사실 2000W급으로 있으면은 좀 좋긴 하겠는데, 현재로는 1600W가 국내에서는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거고. 시소닉이라. 펜이라든가. 케이스라든가.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 아쉬워요. 트랜센드는 뭐 굳이 보여줄 게 없어요. 저는 기술력 자랑이기 때문에 기술력을 자랑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라 조금 애매해요. 자, 다음입니다. 다크플래시. 아, 우리의 다크플래시. DLX21로 포문을 열어서 현재까지도 승승장구하고 계시는 다크플래시 케이스이고요. 한번 전체적으로 볼 건데, 케이스 부스는 되게 이쁘게 잘 빼놨어요. 어떤 식으로 한번 볼까? 이쪽에는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마스코트들이 이렇게 쫙 자리하고 있고, 진짜
다크플래시 외곽부터 쭉 돌고서 들어가 봅시다. 이유는 자 다크플래시 이번에 순행 DN360이고 이제 이쪽 부분에 이제 쿨러가 들어가려나?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좀 은은하게 비춰지는 형태로 블랙하고 화이트하고 이렇게 들어간다 보면 됩니다. 그리고 케이스가 이쁘게 생겼죠? 요런 느낌이고 꺾이는 요런 느낌으로 좀 이렇게 뭐랄까 딱딱 떨어지는 형태가 아니고 여기도 각을 주고 여기도 각을 주고 전체적으로 각을 다 준 그런 형태의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것도 케이스 이쁘다 야 뭔가 그리고 이제 국내 쿨러들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팬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석으로 링크된다. 쿨러들이 이쁘긴 하네요. 키보드나 그런 것들도 이제 준비가 되고 있고 이렇게 돼 있네요. 왜 느낌이 에코 느낌이 나죠? 다크플래시는 점점점점 사업을 넓혀 나가고 있는데 에코도 그랬거든. 에코도 이제 나중에는 진짜로 막 공기청정기까지 팔 정도로 여러 가지를 엄청나게 늘려갔었는데 좀 조금 집중을 좀 해줬으면 좋긴 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면 다크플래시 케이스들이 너무 이쁜 것들이 많으니까. 이거 지금 디지털 액자니 설마? 아 디지털 액자네요. 디지털 액자로 진짜 이런 느낌으로 신기하네요. 이거는 아이고라는 브랜드인데요. 아이고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이고 브랜드가 뭐냐면 예전에 에프코의 스투마스터라고 알아요? 헤일로 팬 알죠? 그 형광등 느낌으로 그 센세이션의 바람을 일으켰던 그 헤일로 팬, 에프코 팬 있죠? 그거 브랜드가 아이고예요. 아이고가 만든 팬들이 에프코의 상징성이었는데 그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업체, 그 아이고라는 업체를 다크플래시 쪽에서 가지고 가서 세우시면서 이제 시초가 됐다라고 알고 있는데 아이고라는 브랜드도 굉장히 예쁜 거 만드는 브랜드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제 내피셜입니다. 오피셜은 아니에요. 네, 아이고는 그래서 에코랑은 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크플래시랑 하지. 자 다크플래시 DF팀 아 이게 좀 이게 발키리의 여파인가요? 발키리 브랜드가 그러잖아. 발키리의 여파인가 싶기도 하고. 자 이제 케이스들을 구경을 해봅시다. 지금 이제 DRX 70 메쉬 이런 느낌으로 깔끔하게 떨어진다. 전면 3개 이렇게. 그리고 얘는 TH285M 상단도 유리로 되어 있구나. 메쉬가 아니고 상단은 유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깔끔하게 그리고 비어 보일 수 있는 펜 쪽이 없어서 비어 보일 수 있는 부분에 라이팅을 줘서 깔끔하게 포인트 줬다. 이런 느낌도 있고 얘는 대신에 곡선 곡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도 곡면 대신에 이 곡면은 여기가 잘리는 대신에 여기가 잘리지 않는다. 여기가 잘리지 않는다. 없어요. 그냥 이게 원판이야. 아예 원판 이런 팬들 있고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색감이 진짜 이쁘긴 하다. 다크플래시가 예쁜 팬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살짝 미러 느낌 나는 강화유리들을 채용해서 보이죠? 그런 걸 채용해서 이런 느낌을 낼 수 있게. 강화유리가 이런 느낌이 아니고 살짝 미러 느낌인 거예요. 미러 느낌. 야, 얘는 아예 그냥 곡면을 그냥 때려버렸는데, 곡면을? 눈을 때려버렸고 다크플래시 여기 이제 패턴은 요런 패턴에 요런 거를 가지고 있고
그죠? 얘는 이제 아예 유리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 케이스들이, 어?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케이스들 아까 봤었던 것들 이제 블랙으로 깔아놨네요. 여기는 여기도 이제 블랙인 거고 여기도 미러 느낌이고. 이거는 이제 컨셉 느낌이겠죠? 이런 느낌이고. 이것도 컨셉 느낌일 거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료수 하나 하세요, 음료수. 예? 아, 음료수? 아, 좋죠. 또, 음료수. 이제, 제로 탄산 있고. 제로 탄산 주세요. 에너지 드링크는. 아니, 에너지 드링크 힘들어요, 먹기. 이게 아무 맛이 안 나요. 그냥 제로 탄산. 진짜 제로예요. 맛이 제로예요. 맛이 제로는 왜 탄산수 아니에요, 그냥? 네, 맞아요. 탄산수 먹읍시다. 네. 어쨌든. 저분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외국파였는데 저 외국파인데 이거 저희는 이제 저도 한국 담당. 아, 그러면은 한 가지만 소개 좀 해 주세요. 아,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일단 이쪽으로 오케이. 갑시다. 아,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자, 이 제품은 DY450L이라는 제품이고요. 자, 보자. 국내 출시된 브랜드 없습니다. 비슷한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열어보시면은 손 여기 지금 이게 노브가 세 개가 있어요. 네네. 이걸 돌리면은 LED 효과가 바뀝니다. 아, 오케이. 효과가 바뀌고요. 그리고 누르면은 이게 LED 변환 스피드가 그러니까 천천히 전멸할지 빠르게 전멸할지 네, 그것까지도 조절이 가능하다. 네, 아. 얘는 누르면 꺼져요. 아, LED 온오프도 가능하고 네. 그럼 광량도 조절이 가능하겠네요. 그걸 물어봤어요. 디밍은 안 되냐? 아직까지는 안 돼요. 아직까지는 안 되는데 될 이제 가능성도 있다. 요거는 이제 손을 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하면 풍량을 올릴 수 있다. RPM 여기 보이네. 펜마다 RPM이 나온다. 아, 펜마다 RPM이 나온다. 네, 근데 또 이게 장착되는 부위마다 풍압이 다르게 LED 그 RPM이 각각 달라요. 아. 조금씩. 뒤에 달리는 RPM 다르고 이게 달리는 다르고. 그러니까 이걸 조절해보시면 소리가 달라요. 더우면 바람도 쐬고 합니다. 근데 제가 신기했던 게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케이스들 이제 위에 상단에 이 메쉬망을 버리면서 이 상단에 이제 장착하는 펜을 포기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맨날 아쉬웠던 게 이거 없다라고 치면은 되게 이게 없어. 그러니까 보니까 LED가 하나도 없으니까 네. 비어 보이거나 없어 보이거나 하는데 지금 얘는 이게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없으면 진짜 허전해 보여요. 네. 근데 포인트로 들어가서 여기가 이제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감 챙기고 포인트 챙기고. 맞습니다. 좋네요. 아, 지금 다크레스 유튜브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국내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언제? 준비 중이고 이제 이게 기본 펜은 아니고요. 여기다 어떤 펜을 달 건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일단 케이스는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펜을 이제 뭐 DM8을 넣을지 뭐 어쩌면 뭐 펜 많이 있긴 한데 네. 이런 펜들하고 보시면 이제 조합을 하고 있어요. 어떤 펜이 가장 이 케이스에 부합할지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 여기 지금 480 순행 들어간 거죠? 네네. 480도 나와요? 네. 지금은 아닌데 네, 네. 이 케이스가 팔린다면 480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국내 시장에 480이 발키리가 첫 시작을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케이스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안 팔린단 말이야. 사실 저희 DS5000이라고 하는데 네, 네.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애매해요. 그래서 480이 이제 유명무실한데 이제 받쳐주는 케이스도 나오고 네. 이제 수냉 쿨러도 당연히 나오고 그렇죠. 이제 들어가는 펜들이나 예쁜 것들 보면은 확실히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랑 좀 맞게 펜 구성하면은 이쁘기는 하겠다. 아, 확실히 펜 종이 워낙 많아가지고 어떤 걸 넣을지 참 많이 고민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궁금한 게 얘가 지금 미러글라스예요? 아, 예.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유리가 오파시티가 0부터 100까지 있으면은 저희가 일일이 다 해봐야 한 번씩 어느 게 제일 잘 보이냐를 해보고 이 제품의 정도 투명도가 맞겠다 싶어 결정하는 건 사실 국내 시장의 미러글라스 거의 이제
없잖아요. 안 먹힌다. 네. 아. 생각보다 한국 분들은 이 안에가 잘 보이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에가 잘 클리어 타입이나 그냥 쨍 해버린 10% 20% 이렇게 연하게 들어가는 거 좋아하시는데. 그러니까 썬팅 느낌이네 자동차. 사실 다르잖아요 여기. 그쵸. 요거 색깔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케이스마다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투명도를 결정을 하는 거죠. 아, 오케이. 아니 그래도 미러글라스를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가지고. 아, 이건 한국이 아니고. 네, 그래서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가지고. 한 가지 재밌는 거 보여드리자면 스냅플러 자켓이 여기에 이렇게 픽셀아트로 설정을 하면은 여기 이렇게 떠요. 야, 이제는 스냅플러에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건 기본 세상이 됐구나. 뭐 온도 표시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원하는 캐릭터들. 이렇게 이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된다. 프리셋이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픽셀도 찍을 수 있어요? 네. 아, 아 그런 식으로 찍는다. 아,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 더 써줘요 이거 밑에. 아니 여기 이게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빨간 거 쓰지 마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신기하네. 그러니까 내 맘대로 이제 이런 재미적인 요소도 그렇죠. 찾을 수 있다. 조금 써서 이렇게 뭐 확장할 수도 있고 여기 나오는 거죠. 나오게 해줘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지? 이제 이렇게 반짝반짝 한 거 보면은 안 들어간 거야 아직. 뭐 세팅 값이 적용이 안 됐나? 잠시만요. 적용 눌러야 되는 거 아니야? 적용? 눌렀어. 어 아까 됐는데. 일단 한번 저기 담당자. 어 어쨌든 된대요. 된대. 여기는 이제 이렇게 딴 데 가도 많아요. 아 이거는 이제 뺐다 꼈다는 바로 할 건지 이거는 뭐 옛날부터 알리에서 요 부분만 동그란 거냐 네모난 거냐를 워낙 많이 팔아왔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얘 전용으로 이제 좀 예쁘게 나왔다라는 거니까. 근데 이제 좀 만약에 이게 정식 출시되면은 기획자 케이블로 아 그렇죠 해야겠죠. 케이블이 제일 좀 그렇긴 하니까. 그다음에 요것도 출시 확정된 제품인데요. 예, 예. 아까 어? 봤어요 이거 그 각져가지고 예, 지나가는 어, 어. 직선만이 존재하는 시대에서 바람이라면은 깎았습니다. 깎아서 두 번 틀고 여기서도 두 번 틀고 해가지고 틀을 만들어봤거든요. 오히려 팬이 이 케이스가 팬이 좀 더 화려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쪽에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 팬이 너무 밋밋해요. 아. 아 이거 이 DM8이라는 건데 저기 여기다 편을 따로 보실 수 있고요. 얘는 미러 느낌이랑 같이 해놓으면은 네네, 좋을 것 같고 그 이게 유리가 미러면은 서로 비치면은 왜 유리 거울끼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인피니티 미러처럼 그런 이게 인피니티 미러입니다. 이게. 네. 보시면은,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니까 차라리 저렇게 미러를 가지고 있는 거랑 이 쿨러랑 쓰면은 좀 더 조합이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케이스는 이거 말고 그냥 졸라 화려한 거 있잖아요. 보시면 많은데 제 현재로서는 이게 제일 화려한 거. 아 그거 이게 제일 화려하고 저는 차라리 이거 아니면 이거 이거는 좀 파스텔에서 위쪽에 라인 들어가는 거랑 안 어울리고 얘가 차라리 위쪽에 라인 조명 들어가는 게 색감이 비슷하니까 차라리 얘로 돌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펜 DPW 그거 같은 최근 출시된 게 이게 공면이잖아요. 네, 네. LED가 공면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그게 느낌. 그게 맞는 느낌인데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면율이잖아요. 네. 저기도 공면 펜을 넣으면 어땠을까? 아 그러네. 확실히 네. 그 느낌이 좀 있긴 하다. 네, 너무 직선 아 그러네. 직선이 맞긴 해요. 근데 여기는 공면이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저 공면 펜을 넣는 거. 그럼 맞네. 요런 거나 얘도 나쁘지 않겠다. 이 아예 그냥 동글동글하니까. 그렇죠. 아하. 펜 선택이 되게 중요하더라고. 근데 또 노펜으로 하려니까 한국 사람들 싫어요. 노펜 하면은 이제 펜을 같이 팔든가. 아. 이런 팬도 있다, 저런 팬도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게 좀 아쉽죠. 이것도, 저걸로 했으면, 저걸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보면은. 네, 좀 아쉽긴 한데, 근데 케이스도 이쁘니까. 근데 제가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좀
일주일 전에 왔으면 좋았었는데 제가 한 4일 전에 와가지고 결정이 끝난 상태에 와서 아. 그래도 여기 분들이 의견을 드리면 되게 잘 피드백을 주세요. 네. 잘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아까 키보드 혹시 보냈어요? 네, 다 보고 왔어요. 이제 여기는 마무리하고 이제 저도 다음으로 넘어가야죠. 어찌 됐든 간에 다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담배 피웠어요? 그러면 다크플래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번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본 것 중에 제일 먼저 출시하는 애가 뭐였어요? 저거 아까 사선으로 꺾이는 거? 네. 아, 저거 케이스 이제 화이트랑 블랙이랑 뭐 도색이야 뭐 다크플래시니까 뭐 알아주는 거고 화이트 블랙 원하시는 걸로 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오케이. 라이브였어요? 아니 라이브 아니에요. 담배 필요 하단 말 녹음된 거 아니에요? 아, 뭐 어때 담배 필요 하면 되지. 잠깐 마트로 가시죠. 아, 그럼 담배 한 대 피고 올까요? 네. 다음으로.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정을 먼저 드릴게요. 네. 지금 2층에 그 헤이트 말고 또 갈 데 있어요? 에이수스랑 막 그런 것들 다 위에 있죠? 2층에 여기 볼 거 다 봤네. 지금 그러면은 일단 요거는 텃밭침인데 세라믹 텃밭침이고 텃밭침 키고 벗어버리네. 깊게 벗어버리네. 다이어리 저도 없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통합적한 다이어리. 다이어리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그게 과자 같은 것도 있긴 한데 아니 괜찮아요. 짐이에요. 이런 게 안 상하고 오래오래 네.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감사합니다. 연락처 드리겠습니다. 네, 연락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잘못해 볼게요. 예. 자, 다크플래시 받고, 자, 다음은, 비콰이어트, 이쁜 누나들이 많은 비콰이어트, 작년에, 여기 비콰이어트는 그 외국 분들을 좀 많이 쓰세요. 케이스 볼게요. 케이스가 이뻐. 비콰이어트 이번에 되게 케이스 이쁜 것들이 많이 나왔더라고. 근데 지금 제가 비콰이어트 케이스들이 이쁜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힘을 못 쓰는 이유가 가장 큰 거는 가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격이에요, 가격. 한국 시장은 가격이야. 이쁘죠? 확실히 이번에 나온 거 봐봐. 얘가 이 면이 좀 얇은 애가 있고요. 얘는 이제 120mm로 이제 쭉 돌리는 형태로 들어가는 거 같고, 얘는 140. 확실히 이쁜 거 같아. 케이스들, 이 부분이 크잖아. 이런 것들이 있는 거 같고. 그 다음에 키보드나 이런 거 확실히 이뻐요. 깔끔해. RGB 라인이 여기부터 쭉 여기까지 가는데 이렇게 기역자로 들어가니까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우드를 넣든가 LED를 넣든가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케이스가 이뻐 보이네. 윙스 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버전 4까지 나왔는데 솔직히 마음에 들진 않아요. 너무 시끄러워졌어. 윙스 2까지가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윙스 3나 비콰이어트 수냉 쿨러 그리고 공냉 쿨러는 지금 얘가 지금 이 중간에 거가 국내에 지금 165,000원이야 아 가격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그러니까 비콰이어트가 좋은 제품이고 이쁜 제품은 맞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한국 시장 우리 디아블로 놓나 이런 것도 이제 컨셉적인 거죠. 네, 커스 쪽인 거니까. 자, 비콰이어트 오케이. 자, 비콰이어트 부스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부스 갑시다. 자, 지금 어지간한 부스들은 봤는데 딥쿨이다. 딥쿨 부스 가겠습니다. 딥쿨이에요. 자, 디쿨 부스입니다. 디쿨은 뭐 지금 현재 브라보텍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신제품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굉장히 큼직큼직하고 지금 현재는 LS720하고 LT720 막 이런 애들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신제품군들이 좀 많이 보이죠? 떨어지진 않네요. RGB라는 개념보다는 통통부네요. 그리고 팬들이 있고 파워 케이스. 아 이거는 DIY 케이스다. 이쪽에 에어 판넬을 여기다 붙일 수 있다. 미니 PC 이런 느낌이고
디콜도 뭐 없기는 하네요. 자, 딥콜도 받고. 오케이. 자, 다음 부스는 이제 2층에서 볼만한 데는 다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딥콜이라든지, 다음 층에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녹투아인 건데, 녹투아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팬 쪽인 걸로 알고 있고, 야, 주서 듣는 얘기로는 하지만 요새 나오는 신제품군들이 구형 제품들의 성능들을 못 따라잡아서 신제품이 나오는 게 좀 더디다라는 소리를 들었거든. 뭐 이건 주서 들은 얘기라서 오피셜은 아닙니다. 비치 파워. 여기 스냉쿨러 회사 아닌가? 네, 스냉쿨러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비치 파워. 이런 식이다. 오. 신기하죠? 인미는 아까 들어왔었고. 에너맥스. 에너맥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내에서 좀 말이 많았던 회사기는 한데 제품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제품 자체는 굉장히 좋고 자기만의 색깔 가지고 있는 브랜드도 맞고. 근데 신제품이라는 개념이 잘 안 보이긴 한데 여기도 이제 노즐이 달려 있긴 하네요. 노브들이 달려 있고. 지금 보면은 이런 스냅쿨러 진짜 이쁜 것 같은데. 짜자자자자. 보자. 요거고. 지금 보자. 아까 지금 이제 국내에 있는 애들이 이제 요런 건데 얘가 디스플레이로 바뀌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요거고. 그거 말고는 딱히. 예. 에너맥스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파워 쪽으로도 보니까 파워 쪽도 나쁘진 않네요. 얘는 몇 와트야? 1000W, 850W, 750W SF 파워. 좀 작은 형태의 파워도 이제 나오고 있고 1200W 고효율 파워가 또 없기는 하네. 1000W랑 1200W만 있는 거 보면.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파워 회사는 보여주기 식이든 아니면 자신의 기술력이나 자신들의 저력이든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소비자 측면으로 봤을 때 뭐 2000W, 뭐 2500W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파워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뭐 물론 그런 것들을 사는 소비자가 한 달에 몇 명 있겠습니까? 없을 거라는 거 알고 아니면 한두 명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의 기술력이 그냥 때다 파는 게 아니라 기술력이 있는 회사의 파워를 판매를 하고 있고 또 그럴 만한 저력이 있는 회사다. 그냥 때다만 파는 OEM 회사 아니다. 택가리만 하는 회사 아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나는 좋다라고 봐요. 그게 필요하고 이유는 소비자 측면에서 이 회사가 어디 회사인지 어떤 회사인지 어떤 저력을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 근데 이 회사가 2000W도 팔아. 2500W도 팔아. 1600W도 팔아. 막 이래버리면 확실히 그만큼 파워 부분의 기술력, 저력, 판매력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주는 거니까 라인업만 보고서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말이 쉽죠? 그죠? 말이니까 쉬운 거야. 자, 다음 층으로 넘어갑시다. 볼 거 다 봤고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자마자 올라가자마자 이제 들려야 될 게 이제 MSI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가봅시다. 자, 다음 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다음 층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빨리 좀 돌아볼게요. 자, 첫 번째로 들려볼 부스, 포스트 플레이어, 1ST 플레이어, 넥셀리티에서 진행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고요. 포스트 플레이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플레이어. 자, 일단은 케이스 군들은 여기 안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들어가고 작은 형태와 큰 형태, 하단에 펜이 두 개냐, 세 개냐 요런 느낌으로 옆면에 세 개가 달리냐 두 개가 달리냐 요런 느낌으로 케이스가 화이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 뭐 물론 블랙 제품도 있겠죠. 이건 뭐야? 아니 모니터가 필요 없는데요? 여기다가 모니터를 박아놨어? 뭐지? 요렇게 들어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상단에 하단에 세 개 옆면에 두 개 달리는 거 상단에 세 개 달리는 거 이런 형태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손잡이가 달려있네요. 손잡이가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화이트 케이스만 일단은 내놓긴 했는데 블랙 제품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은 옆면에 이렇게 디자인 포인트적으로 들어가는 거 하단이나 상단에 좀 큰 케이스고 곡면 대신에 여기가 아 여기가 들어가 있는 거구나. 이게 아니고 이거예요. 이거 디자인적으로 그리고 얘는 마찬가지로 여기 열립니다. 이렇게 해서 야 요런 느낌 좋다.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가 들어가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죠. 이쪽 부분을 막지 않고 하나를 더 들어갈 수 있게 옆면엔 펜이 세 개 구멍이 뚫려 있고요. 그 다음이 세 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 아이디어 하나가 일단 케이스를 많이 바꾸는 것 같습니다. 파워적인 부분 이렇게 다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순행 쿨러도 보면은 지금 얘는 CC360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이런 식으로 아예 안에가 통처럼 보이고 미러고 이렇게 원 써있네요. 원 그리고 여기는 디스플레이 버튼은 아니네. 디스플레이가 막 움직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퍼스트 플레이어 봤습니다. 다음 부스 갑시다. 지금 제가 이제 공항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어제 나는 다 봤다 그랬잖아. 공항 시간이 별로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만한 것만 쭈르르르 보여드리고 빨리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져도 또 그렇잖아. 그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짜로 되게 많아요. 다들 아까 봤었던 그 케이스 아니냐? 뭐 요런 케이스도 있고 케이스들이 다 돌고 돈다고 보면 돼요. 돌고 돈다 이런 느낌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팬들 보이나요? 지금 보면 팬들 케이스들 그런 것들 야 나 그러고 보니까 헤이트 안 봤다. 좀 이따가 내려가면서 헤이트 한번 들릴게요. 헤이트는 좀 이따 들리고 여기는 이제 스냅쿨러 파츠 쪽인데 스냅쿨러 파츠 쪽인데 이거는 굳이 우리가 알 필요는 없긴 한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사실 스냅쿨러는 커스텀 스냅은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뭐랄까 대중화되진 않아가지고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대중화되어야지 뭔가 좀 더 고효율의 그런 것들이 들어갈 텐데 에디다. 에디네요. 펜이라든가 이런 것들 케이스들 이렇게 다 있으시고 자 이렇게 보고
빅타워. 아 진짜 큼지막하긴 하다. 그죠? 이런 건 수능 파츠 회사죠. 와 이거 봐 장난 아니다. 그리고 위즈맥스, 위즈맥스도 있고 GM, PC쿨러, PC쿨러도 국내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회사죠. 네, 초반에는 힘을 좀 많이 썼는데 요즘은 힘을 좀 잘 못 쓰고 있는 거라 좀 아쉽긴 합니다. 잘만. 자 다음 부스는 잘만입니다. 잘만. 잘만 부스 볼 건데요. 잘만은 잘 만들어서 잘만이에요. 농담이고 잘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연역이 길죠. 크고 길고 장수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쿨러라든가 쿨러 쪽이 좀 강해요. 그래서 잘만도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야 이거 이쁘다야. 야 이런 거 이쁘네요. 진짜 사각사각 느낌 나고. 근데 메인보드가 ITX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애매하다. MATX까지가 굉장히 범용성이 높은 건데 ITX 들어갈 만한 케이스는 조금 애매합니다. 조금 그런 것도 제가 좋고. 오. 이야. 어, 안녕하세요. 예? 에코 우주왕 가자.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문화로 몇 번 하다가. 아유, 이렇게 예. 오셨어요? 예, 지금 와가지고 도대체 아. 보고 있긴 하죠. 아. 와우. 그럼 지금 에코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들어온 거예요? 오늘 이번에는 부스 참여 안 했고, 참관만 예. 하고 대표님 모시고 이제 참관하고 아. 아마 다음에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도 예.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주시고 가시고요. 예. 일단은 잘만, 아, 에코. 과장님이셔가지고 지금 보면은 이제 이쪽에 4개짜리 들어가고 확실히 빅타워 쪽으로 들어가네요. 이쪽 부분은 타공망 들어가서 케이스가 확실히 크니까 시원시원하다. 근데 확실히 지금 보면은 요런 느낌으로 이제 유리 쪽으로 갈지 메쉬 쪽으로 갈지 이제 내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난 이게 좀 더 마음에 들긴 하는데 분명히 이쪽에 대한 수요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만 바꿔서 낄 수 있다라는 지금 개념인 거니까 참 좋은 거 같아요. 아이디어는 뭐 물론 리얼리에 있긴 했죠. 이야 확실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고 다이소니 안돼 자 이쪽 부스를 봅시다. 이쪽 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면에 우드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화이트 우드, 다크 우드 뭐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근데 확실히 잘만은 그건 있어요. 마감이 참 좋아. 마감이 참 좋고 이번에 수냉쿨러도 판매를 하고 있지만 수냉쿨러도 굉장히 지금 판매하고 있는 수냉이 이거예요. A36인가? 근데 이게 수냉쿨러도 굉장히 마감도 좋고 제품도 좋고 굉장히 준수해요. 판매를 하고 있었던 건데 확실히 이제 잘만 쪽에서도 보면은 디스플레이를 들어가죠. 디스플레이 CPU, GPU, 타임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건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컴퓨터를 쓰고 있던 시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타내는 거고 굉장히 직관적이죠. 케이스 옆면 아래에 저렇게 보여지면은 확실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sorry. 그리고 이건 또 뭐야? 아 쿨러구나. 야 쿨러가 아 잘만이 이런 기업이에요. 자기들만의 색깔을 내려고 하는 기업. 그 비행기의 그 제트 엔진을 표현한 그런 느낌이다. 확실히 공기가 세네. 오 공기가 진짜 세요. 선풍기 들어오는 것 같아. 이런 느낌. 오, 확실히 이런 기업이에요. 잘만이 굉장히 자기들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 어, 마우스패드다. 오케이 잘만. 자 키보드라든가 그런 것들도 판매를 하고 있고
동냉 쿨러도 있고요. 키보드는 몰라. 동냉 쿨러 봅시다. 동냉 쿨러도 이제 봐봐, 내가 말했잖아. 디스플레이가 이제는 굉장히 싸져서 그런지 몰라도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형태가 생겼죠. 가격이 떨어질 거예요, 점점. 디스플레이 들어갔다고 비싸지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시장.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알파2 DS A24 이런 식으로 꺾여서 할 수 있는. 이렇게도 할 수 있네. 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걸로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열어볼까? 바로 바뀌네. 오. 야, 신기합니다. 자, 잘만 봤고요. 다음 부스 갑시다. 오왕. 자, 다음 부스 조탁입니다. 조탁 부스 들어갑시다. 조탁 뭐 굴지의 기업이죠. 모르는 사람 없잖아. 굳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조탁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니까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전순황님이 왜 여기 계시죠? 근데 사실 조택 시리즈들은 얘기할 만한 게 없긴 해요. 뭐 다들 알고 있잖아. 뭐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얘기할 만한 게 없어요. 진짜로. 왜? 다들 알아주고 아는 기업이고 아는 제품이고. 점점 커지네. 이거는 모검입니다. 이야. 나 확실히 이제 조택 같은 경우는 제품에 대한 기술력을 뽐내려고 하려는 기업인 거지. 뭔가 그래서 저도 대한 것도 많아서 제품에 대한 브랜드를 보여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브랜드에 대한 가치지. 자, 보자. 이노 3D. 네, 패스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시다. 빨리 놉시다. 엘사 모니터들 판매하는 회사인가 봐. 와, 모니터 진짜 쨍하다. 알사이다. 이야. 뭐 알사이도 뭐 굴재 기업이죠. 자, 서머 테이크. 서머 테이크입니다. 서머 테이크 같은 경우는 뭐 아유 유명하죠. 자기만의 색깔. 타협하지 않는 브랜드 디자인. 그게 바로 서머테이크입니다. 서머테이크 모르면은 뭐 간첩이지 뭐. 서머라이트 아니에요. 서머테이크입니다. TT 있잖아. TT. 케이스들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색감들이 독보적이고요. 디자인들도 독보적이에요. 2로고입니다. 2로고. 굉장히 신기한 것들 많아요. 안 그래도 디스플레이 같은 거 들어가나? 지금 색깔이 핑크색, 노란색, 녹색, 하늘색, 북방색, 하얀색, 블랙. 지금 이것만 봐도 7개. 이거 말고. 이것도 뭐야? 이건 뭡니까? 오, 신기하네요. 와, 다 너기 말할 수 있겠냐? 그리고 이런 느낌. 이거 지금 보면 140mm죠? 140mm가 옆에 들어가 있네요. 케이스. 그리고 얘는 컷으로 지금 진행해 놓은 것 같고. 색깔들이 참 독보적이야, 얘네가. 그리고 여기는 이제 메모리 쪽 계열인데, 야, 메모리 이쁘다, 야. 굉장히 파스텔 톤하네요. 굉장히 파스텔 톤하고. 색깔을 두 개로 나눴네. 그리고 요게 국내 시장에서 판매가 되던 놈이죠. 이런 거고. 색깔도 노란색, 뭐
민트색, 블랙 이렇게 있고 파워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케이스 오지 큰 거 하나 있던데. 근데 펜 디자인은 너무 과거로 가는 것 같아. 어, 이거, 이 케이스 보려고요. 와, 이 케이스 봐. 야, 케이스가 엄청 커요. 하드 베이랑 있는 거 보면은, 와, 거의 진짜 서버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케이스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 말고는 뭐, 뭐 이런 느낌. 이거는 타워 600입니다. 타워 600 이런 느낌으로. 조립이 됐죠. 타워 600 시스템 빌드하면은 이런 느낌이다. 옆으로 세워도 되고 이렇게 세워도 되고. 신기하네요. 타워 300은 없나? 타워 300? 어, 타워 300 여기 있네요. 얘가 타워 300이거든? 얘는 메인보드가 ATX밖에 안 들어가요. 작아요. MATX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얘는 화이트, 화이트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이건 MATX 같은데? 이거는 MATX 메인보드네요. 얘 타워 300인데 MATMBX 보드가 들어가고 딱 맞는데. 어. ITX는 널널한 형태고요. MATX도 가능은 합니다. 지금 보니까 MATX도 가능하고 지금 현재 들어간 게 MATX랑 4080이 들어갔어요. 그럼 4090도 커버가 된다라는 거니까. 파워는 1200W 그냥 일반적인 파워도 되는 것 같아요. 색깔 이쁘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야, 이런 색깔도 있고. 확실히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게 서머테이크니까. 주유소예요 이거는? 이야, 뭐야? 뭐야? 야, 자는데 시끄럽게. 펜 돌아가는 소리 안 나게 해라. 자, 서머테이크 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인텔도 이제 뭐 제품에 대한 설명보다는 자기에 대한 기술력을 뽐내는 그런 부스죠. 뭐라 그러는지 하나도 모르겠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 여기 층이 훨씬 더 사람이 많은데? 아무래도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훨씬 많아요. 아, 님들이 좋아하는 다음 부스 로그 스트릭스 에이스. 로그 스트릭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로그 스트릭스 부스입니다. 여기도 제품에 대한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신제품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야, 사람 진짜 많다. 뭐 이 케이스는 조립 한번 해봤죠? 야, 이게 디스플레이는 확실히 엄청나게 커졌네요. 이게 40으로 굉장히 커졌고. This is actually there's no pump in that. 로그 스트릭스. 이건 Z700이에요.
90은 안 나온 것 같고 790 쪽만 신명나게 보여주는 거 보세요. 650, 70 이거 다 봤잖아. 이건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고객이다. 오, 이거는 다 봤잖아요. 근데 확실히 진짜 예쁘게 꾸며놓긴 했다. 자, 미안합니다. 문자 보내가지고. 야, 근데 로고스트리트는 진짜 뭐 볼 게 없어요. 다 아는 거잖아. 야, 진짜 오히려 아는 맛이, 와, 아는 맛이라서 그런지, 그냥 아는 맛이에요. 뭐야, 이거? 달리? 프로젝트 달리래요. 아, 노트북이구나. 노트북이에요, 노트북. 여기는 이제 이런 게임을 하는 것들이고. 이야, 생각보다 큼직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큼직하게, 큼직한 게임기네요. 와, 그냥 윈도우인데? 야, 그냥 윈도우 화면이 켜지는데요? 그냥 컴퓨터인가봐. 야, 오히려 볼 게 없는데? 야, 오히려 볼 게 없어요. 부스만 휘황찬란하지. 신제품은 하나도 없고. 뭐지? 조금 아, 너무 아는 맛이라서 조금 애매했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다음 MSI입니다. MSI로 가봅시다. 자, 전화를 안 받으십니다. 자, MSI 한번 볼 건데, 일단은 노트북들은 일일이 하나씩 보기가 너무 힘든데, 그거 말고 이제 제품군들 위주로, 부품들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 사진 찍고 있어가지고 뭐 할 수가 없네. 자, 봅시다. MSI도 뭐 스냉쿨러라든가 그런 거는 뭐 굴지죠.
자, 일단 담당자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담당자님 좀 불러보려고. 담당자님 오시면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진짜 부스 크게 해놨다. MSI랑 로고스트릭스랑 혼자서.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뵈서 언제 뵌지도 모를 정도로. 다음으로. 새로 나올 이제 스냅클럽 제품들이에요. 이거 Q3 때 나올 것 같고. Q3 때? 네, 저희 3분기에 나올 것 같고, 이거는 한 4분기 이후. 이제 아직 플래닝적인 제품. 펌프 디자인 바뀌어요? 이대로 나올 거야? 네. 진짜 이대로 나올 거야? 아이언맨 아크원자로처럼. 남들은 다 디스플레이 받고 난리가 났던데 이대로 나올 거야? 저쪽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이제 저희 저렴한 모델이고. 네. 뭐 이거 이제 여기도 이제 많이 바뀌었네. 네. 다른 모델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저희 이제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패키지가 좀 좋게 나온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 유니브라켓이라고 해가지고 AMD 버전이나 뭐 인텔 버전에서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한 제도로 이제 브라켓이 조금 더 바뀔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이미 많이 보셨던 제품이라서 파워는 뭐 네, 이제 ATX 3.1로 나온다? 이 정도만 그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MPG 쪽으로 한번 가시겠어요? 그쵸. 아 이제 여기는 모니터고 모니터는 이렇게 봐서 몰라요. 네, 여기 이제 저희 G 시리즈 있잖아요. 파워. 네, 네. 그거 이제 업그레이드 이제 3.1로 나오는 제품. 아, 3.1로 GS로 나올 거. 나올 디자인 거. 약간 바뀌고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뀌고 그리고 12V2X6라고 해가지고 두 개 달리는 뭐 16핀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아, 얘 이거구나. 네, 이게 이제 저희 제품이고 좀 특이한 점은 이게 팬이 보시면 세 개가 합쳐져 있어요. 아 이거 네, 이제 원팬으로 들어가는구나. 조립이 좀 편하게 나사만 네 개만 바꾸면 가능할 수 있어요. 얘는 스냅쿨러에만 나오는 아예 들어가 있는 네, 원판 느낌인 거고. 네, 그럼 이거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는 이게 꺾이고. 네, 아.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를 신경 쓰긴 했네. 네. 이런 것도 좀 신경 쓰고. 이게 저희 이제 벨록스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 케이스 이제 다음 버전. 이것도 이제 프로젝트 제로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앞에는 160mm 듀얼팬 하는데 아 이렇게 다 있으면은 네. 그러죠. 근데 팬이 되게 독특하게 생겼네. 네, 팬이 이제 듀얼 게일 팬이라고 해가지고 네. 조금 더 에어플로우에 조금 더 관점을 둔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죠. 팬, 이게 몇 mm예요? 160mm입니다. 160? 네, 160mm고 저 뒤에가 120인데 네, 이건 120이죠. 소음은 어때요 얘? 오늘까지 이제 아직 완전 이번에 완전 처음 공개된 거 같아서 사실 그 소음이 좀 있을 것 같아. 왠지 느낌이 아무래도 팬이 좀 크고 하다 보니까 되게 신박하긴 하다. 팬 안에 팬이라. 이거는 이게 아까 똑같은 제품 근데 색상이 좀 다르고 아 저게 저거다. 네, 빌딩이 된 전면부가 되게 깔끔하게 생겼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MEG 모델인데요. 제일 최상급 모델이고 이제 글로벌 한정판으로 나오는 케이스고 뭐 이거야 뭐 워낙 지금 난리들이라 어항이들이 네, 가장 특이한 점은 이제 이게 일체형이에요. 아 그냥 아예 하나로 전부 다 여기까지 일체형이다. 오케이. 그 네. 케이스 메인보드 네. 이게 썬더볼트 4인데 그거는 메인보드가 이제 좋아야지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치. 썬더볼트는 이게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원래는 이게 이제 이 본체를 사용하고 있고 네. 이 모니터가 이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는데 네. 이제 제품 뭐 용량이 28기가짜리 파일을 여기에서 여기로 보내는데 1분이면 아 그 정도 전송수가 네. 굉장히 빠르다. 빠르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쪽에서 설명해드릴 거는 저희 타이탄 1600? 네 티타늄 등급 1600 이제 파워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 파워 쪽에서는 갈라이트 느낌의 근데 이번에 갈라이트 나와요? 그거까지도 이제 저희 네. 세계적인 시장으로 출시는 하는데 한국에 안 들어오잖아. 그렇죠. 에헤이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건데 정도로 다 끝난 것 같고 아까 됐고 근데 이런 노트북이나 모니터는 사실 네. 여기 이거 이렇게 보여준다고 해서 알 수가 없어요. 다 하나하나 찝어봐야 되는 부분이라 어렵고 아니면 저희 좀 핫했던 아이템이었는데 클로우라고 해서 저희 UMPC가 있거든요. 요거 부분 보고 마무리합시다. 네.
어제 메인보드가 궁금했던 거라 네, 재밌는 정보들 많이 얻어가네. 플로 좀 체험도 하실 수 있고. 이런 이제 이게 컴퓨터죠 그냥. 그치. 아까 보니까 윈도우 네. 켜지던데. 네, 윈도우도 켜지고. 그냥 아예 컴퓨터, 그냥 조그만 컴퓨터라고 보면 되는 거네. 네, 맞습니다. 야, 이거 이 게임 돌아가는 게 스팀이에요? 스팀도 되고 엑스박스도 되고. 아,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로 하는 네. 게임들은 다 되는 거야. 네, 스팀덱이라고 보셔야 돼요. 아, LI도 있겠지만 LI랑 똑같은 게임이라고 보시면. PC로 하던 게임들을 그냥 다 하면 되는 네, 거네. 맞습니다. 나 확실히 이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아따 빡시다 빡셔. 야 MSI도 지금 버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 쏘리 보면은 신제품들이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확실히 와 진짜 좋은 것 같아. 자 가십시다. 아 그럴까요? 그래픽카드는 아 그래픽카드 갈까요? 그래픽카드 쪽에 간다면은 자, 일단 이쪽에 있었던 거는 예, 예. 이제 이미 국내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고요. 그냥 이제 이번에 컴퓨텍스 2024년 그 베스트 초이스 어워드 받은 건데 저희가 슈프림 아 슈프림 2열짜리 그거? 2열인데 예. 슈프림이 있고 슈프림 리퀴드가 있었어요 저희가. 네. 근데 요 제품은 슈프림이랑 슈프림 리퀴드를 합쳐서 국민이랑 순행을 한 번에 다 넣어놓은 제품입니다. 아 라디에이터 장착. 네 라디에이터도 들어가 있고 여기 보면은 호스도 들어가 있고 이제 밑으로는 팬이 달려있어서 공냉도 되고요. 아~ 이게 사실 저희가 슈프림 리퀴드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짝수잖아요. 그쵸, 이제 호스 네. 따로 빼고 팬 따로 빼고인데 그 기술을 그냥 한 번에 다 아예 하나로 넣어놔서 그냥 네. 일반적으로 꽂으면 된다. 네,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본사에서 말하기로는 50 시리즈에는 이런 기술들이 좀 대체적으로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이건 신기하다. 그래서 2열팬으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었구나. 네. 아 이거는 복인을 했었거든요. 네 시스템을. 이미지가 좀 네. 많이 유출이 돼가지고 네. 그렇게 되고 이쪽은 사실 저희가 글로벌적으로 프로모션 한 게 있는데 중국, AI 중국 내수용 아니야 이거? 파는 제품은 아니고요. 네. 이번에 올해 초에 AI 이미지 생성이 좀 이슈가 많이 돼서 네. 그 그래픽카드라는 키워드랑 드래곤이라는 키워드를 AI 이미지 생성 뭐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데 넣어서 만들면은 어떤 이미지가 나올까라고 그런 거를 이제 뭐 공모전 같은 것도 했었어요. 했는데 이렇게 나온 거야? 했는데 이런 것도 나오고 이제 뭐 그 중에서 좀 잘 나온 거 이제 실제 이미지로 실제 그래픽카드로 만든 거거든요. 이거는 슈프림 기반이고 뒤에 거는 이제 게이밍 트윈 브로저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젠스랑이 사인하고 가고 이런 제품들입니다. 아, 이게 실제로 나올 가능성은 없고요. 이거 안 나오면 안 돼. 네, 이건 나오면 안 돼. 나오면 안 돼. 네, 이건 나오면 안 되는 제품이에요. 나오면 안 돼. 네. 이런 느낌도 이렇게 네, 있고. 이런 느낌이고 이쪽에는 뭐 이제 다 네, 그냥 아시는 제품들이고 아는 맛들이니까 여기는. 네, 아는 맛들이니까 그냥 이것만 좀 보여줘요. 엑스퍼트 요거 네, 요거는 이제 국내는 안 들어오는 제품인데 사실 저희가 거의 다 이제 게이머들을 위한 그래픽 카드라면은 얘는 약간 타겟이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그래픽 카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엑스퍼트라는 제품이고요. 이게 제일 이쁜데 나는 이게 제일 이쁜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국내까지는 약간 소극적입니다. 네, 저희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슈프림보다 잘 팔릴 것 같은데 이거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두꺼워지고 나서 네. 슈프림이 안 이뻐졌어요. 맞아요. 이게 좀 얄쌍했을 때 이뻤는데 약간 무식해져 버렸고 네, 근데 이제 두꺼운데 무식하면서 제가 이게 잠깐만 얘도 수능이에요? 네, 얘도 이제 이 옆에 있는 슈프림 퓨전이랑 같은 기술을 접목한 엑스퍼트 퓨전이라는 제품이라서 엑스퍼트가 요런 모델도 있고 그냥 공랭 모델도 있다. 쟤는 공랭이고요. 네. 얘는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된다면 이제 퓨전이 붙은 거는 순행 공랭 퓨전이고요. 쟤는 그냥 4080 슈퍼 엑스퍼트였고 얘는 이제 슈프림 퓨전이었고 퓨전이 이제 말 그대로 얘는 뭐예요? 얘가 위로 팬이고 아래로 팬 달려있어요. 옛날에 그 아마 아 지금 이게 이거구나. 네 이게 얘입니다. 팬이 두 개가 달려있는데 이 안에 수냉 기술 들어있고요. 네, 이게 아마 파운더스 에디션이 하나가 위아래 블로어 팬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안에 이제 공랭 수냉 쿨링 넣어놓은 기술입니다. 아, 오케이. 아, 이게 한국에서 더 먹힐 것 같은데 나는. 지금 거의 대부분의 한국 미디어 분들이랑 유튜버 분들이 다 그 이게 훨씬 이뻐. 진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열심히 푸시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저게 더 이뻐요 진짜. 네. 벤투스는 가져가야 되고. 벤투스는 가져가야 되고. 네, 걔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고. 계획되면 어쩔 수 없어요. 네, 이쪽은 뭐 시연존이고 공유기인데 사실 공유기는 공유기는 힘들고. 네, 힘들고. 네. 저희도 그래서 그냥 패스해도 여기 SSD 쪽으로 사실 이제 SSD가 PCIe5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쵸, 이제 발열적인 적도 잡아야 되는 거니까. 네, 이게 뭐 방열판 없이 가면은 100도는 그냥 가볍게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방열판 그래가지고 이제 방열 기술을 달고 나온 애들이고요. 잠깐만, 아 충분히 뜨겁네. 네, 예. 이제 뭐 코어파이프랑 히트싱크랑 넣어서 나온 모델들이고 이쪽에는 이제 새로운 기술인데 베이퍼 챔버 방열판인데 이제 이 이런 쿨링 같은 거 보면 원래 이런 메탈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메탈 소재를 사용하지 않은 베이퍼 챔버 방열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는 순행 기술이랑 가스랑 순행을 서로 밀어주면서 쿨링을 하는 이제 신제품인데 이게 보드에 포함이야 따로 사야 되는 거야? SSD에 별도로 되는 쿨러라고 생각해 주시면 그러니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SSD를 판매를 하는데 그 안에 이제 이런 게 들어가 있다. 네, SSD에 별도 쿨러. 네, 메인보드 사서 들어있는 게 아니라 메인보드 따로 SSD를 사야 된다. 따로 얘는 이제 한 제품입니다. 얘는 한 제품인데 아 이거는? 쟤는 아마 따로지 않을까 싶어요. 쟤는 따로 해야지. 네. 아 이거는 메인보드에 같이 들어있는 SSD에 같이 들어있는 한 놈 한 세트고. 아. 네. 이 아. 제품이 이쪽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한 제품입니다. SSD랑 방열판이 붙어있는 한 제품. 확실히 큼지막하네. 이런 네. 제품도 배정제품 있고 이제 네. 이번 컴퓨텍스에서 새로 보여주는 제품은 이거 엔클로저라고 해가지고 SSD 안에 넣고 방열도 하고 이제 좀 포터러블하게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외장으로 네, 돌릴 외장, 수 있는 네, 외장 SSD 아.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애플에서 이거 자석 많이 이용해가지고 이것도 네. 외장 SSD입니다. 아 그런 식으로 좋았습니다. 네, 외장 SSD 아. 뭐 노트북에도 붙일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고 이쪽은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게이밍기였네. 그냥 이제 원래 있었던 거는 다 패스하고 이게 다음 차세대로 나올 벌사 프로라는 제품이고요. 웨어리스 가볍네. 네. 저희가 그래도 게이밍 마우스는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뭐 붙나? 초 저중량 뭐 이런 이쪽 위쪽입니다. 여기. 아 위쪽이다. 네. 아 이 밑에 쪽이구나. 네네. 아 붙는구나. 네, 초경량 이런 거를 좀 초경량을 좀 밀고 있어서 조금 계속 가볍게 만들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차세대 키보드입니다. 출시 예정이고요. 축 교환 가볍게 가능하고 뭐 청축, 적축 섞어서 쓸 수 있고 이제 축 종류는 이제 사일런트 축이라고 저소음 축 하나 더 있고요. 네네. 약간 좀 묵직한 타격감이더라고요. 약간 저소음 적축스러운 타격감. 노브센다 있고 이쪽 그리고 뭐가 이쪽도 이제 게이밍 기어인데 이쪽으로 오시면은 뭐 이거는 이제 출시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여기 세 개는 이제 게이밍 마우스랑 게이밍 키보드 콤보. 콤보고 아마 Q3에서 Q4 전으로 출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쪽도 이제 아는 맛이고 네, 요 정도 있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여기까지 자, 오시고 마무리 멘트 해주세요. 라이브인가요? 아니 라이브 아니죠. 네, 저희 컴퓨텍스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MSI 전체적으로 한번 봤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를 제가 넣어놨어요. 아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정 잘 보내시고 네. 네. 전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여기에 지금 로고스틱스 MSI 말고도 있어요? 가만히 갈만한 데라고 하면은 혹시 시간이 없어나 아이코닉스? 거긴 안 가요. 1층에 헤이트가 1층은 다 들고 왔고 아 1층 다 여기 층에서요? 네. 이쪽으로 가면 풀마 에이지랑 와 이런 거 하나도 못 들어왔네. 얘들아 발길이도 속에 있더라고요. 아밀로 같은 피부도 있고요 이쪽에. 어쩔 수 없어 그냥 가. 여기까지야. 수고하셨어요. 나도 갈게요. 예. 야 얘들아 큰일 났다. 얘들아 큰일 났어. 나 이제 공항 시간 맞춰야 되거든. 근데 지금
못 돈 데가 어딘 줄 알아? 헤이트도 못 돌았고 여기 제 엘리트 그룹 뒤에 쿨러마스터 보이냐? 여기 쿨러마스터도 못 돌았고 여기 에즈락도 못 돌았고 에즈락 저기 있거든? 여기 에이데이터도 못 돌았고 야 많아 못 돈 데 진짜 많아 아 못 돈 데가 너무너무 많아서 아, 왜 이렇게 느려 왕 XPG, A데이터, PNY, 쿠거, 펠릿 이런 데 다 못 돌았어요 지금 네,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다 봤어요 봤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모자라서 다 못 찍었거든 다른 모자란 부분들은 타 유튜버를 통해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아 컬러풀도 있는데 컬러풀도 못 찍었네 아 빨리 가야 돼 아쉽다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주고 싶었는데 지금 이제 비행기 시간 마셔야 돼 비행기 시간 내가 저번에는 3박 4일로 왔었는데 어 이게 뭐야 저번에는 3박 4일로 왔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2박 3일로 일정을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일정이 빡빡해 아, 일정이 빡빡해요 내려갑시다 어 이쁜 언니들 엄청 많네 근데 어쩌겠어요 나는 다 봤지롱 빨리빨리 가야 돼 빨리빨리 가야 돼 빨리빨리 아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먹었어 아 시간 분배를 잘 못한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 다들 수고했고 다음에 또 봅시다 조곤이었어요 일단 귀국하겠습니다 안녕